2021 춘계 회장기 실업 탁구 대회 주요 경기 이어가겠습니다. 좀 방송 사정이 고르지 못해서 저희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 말씀에 오늘 박지현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자, 픽셀 캐스터와 함께하는 이번 대회 저희가 지금 보내드릴 경기 양하은 선수와 전지희 선수가 지금 벌써 경기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인데 전지희 선수가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지희 선수 아주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네. 네. 예, 사실 또 양하은 선수도 최근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아,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자, 일단 첫 번째 게임은 점수 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이 전지희 선수, 그리고 화면에 상단에 있는 선수가 양하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전지희 선수의 서브입니다. 게임 포인트 전지희. 마무리 짓습니다. 첫 번째 게임 전지희 선수가 가지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선수의 그 랠리 능력은 비슷해 보이는데 전지희 선수의 공이 조금 더 스피드해요. 네. 그 스피드에 양하은 선수가 좀 압박감을 느끼면서 좀 이렇게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두 번째 게임에 들어가서는 양하은 선수가 조금 더 공을 좀 강하게 좀 빠르게 보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또 같은 팀이기 때문에 워낙 많이 대결을 또 해봤고, 네. 예전에는 같이 국가대표로서 또 세계대회도 많이 나갔고 또 파트너로서도 많이 나갔잖아요. 그렇습니다. 2013년도부터 선수촌에서 같이 훈련했던 선수들이고, 또 국제대회 복식도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선수들이거든요. 네. 최근에 또 양하은 선수가 팀을 옮기면서 이제 한 팀이 되었고요. 그래서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 뭘 좋아하는지, 뭘 나빠하는지, 어떤 게 약한지 강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선수들의 시합인데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게임은 전지희 선수가 10-2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 대회 저희가 중계 방식을 좀 재밌게 좀 해봤습니다. 이 노잼 저희가 이렇게 중계를 하고, 조금 전에는 서요원 프롬탁구 이사 유튜버기도 하고 효영 핑퐁, 그리고 김주상 코치, 김주상 폼생폼사 탁구TV, 이 두 분과 또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또 중계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또 새로운 시도인데요. 탁구팬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또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너무 재미없을까 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순간순간 저희도 재미있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의 두 번째 게임이 이어지겠습니다. 양하은 선수의 서브로 갑니다. 예. 템포가 상당히 빨라요, 두 선수가. 네, 양하은 선수가 이렇게 플릭을 했는데요. 그 공이 그렇게 좀 스피드하지 않았죠. 그러다 바로 백핸드로 전지희 선수가 역습을 했는데요. 전지희 선수의 공 끝이 매섭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백핸드 플릭은 네트에 걸렸습니다. 전지희 선수는 32강은 삼성이 이번에 출전을 못하면서 없어졌고, 16강 포스코 에너지의 유시우, 그리고 8강 신유빈 선수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어제 신유빈 선수를 3-1로 꺾었죠. 네, 경기 전에 이 유튜브나 네이버 댓글을 보고 있는데 모두 신유빈 선수가 언제 나오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경기가 또 명승부였다면서요? 아, 네, 네, 아주 긴장감 넘치는 시합이었고요. 두 선수가 또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서로를 많이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주 팽팽한 긴장감 넘치는 그런 시합이었는데, 네. 결국은 언니인 전지희 선수가 3-1로 예. 이겼는데요. 신유비 선수의 긴장감이 조금 더 더했던 것 같아요. 네, 또 탁구 전문 기자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기자분들은 전지희 선수가 어머니 꽉 깨물고 뛰었다고 그렇게 모처럼 정말 국내 대회에서 집중하는 모습은 오랜만에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좋은 게요. 신유빈 같은 후배가 있어야 전지희 선수도 계속 긴장하면서 실력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고요. 네. 또 신유빈 선수 입장에서는 저렇게 넘기 어려운 언니가 있기 때문에 계속 목표를 향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걸로 좀 기대가 돼요. 예. 자, 두 선수의 결과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다음 대결도 한번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두 선수의 경기로 다시 이어갑니다. 네. 네, 3-3 일단 두 번째 게임은 4-2가 됐군요. 전지희 네. 선수가 또 두 포인트 앞서갑니다. 네, 백핸드 루프 드라이브였는데요. 회전량이 많아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다리 힘과 허리 힘, 그리고 손목 힘을 이용한 백 탑스핀인데, 백핸드 탑스핀인데요. 여기서 봐도, 언뜻 봐도 회전량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네. 회전 많아요. 네, 이 회전을 받아냈고 백핸드. 자, 전지희 선수의 공격이 엄청 강하군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회전이 많으면 공끝이 조금 더 뻗어나가거든요. 그러면 양하은 선수 입장에서는 그 공을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바로 연이은 연속 공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전지 선수의 공의 구질이 지금까지는 양하은 선수를 조금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 좋죠. 아 이번에도 뭐 바로 공격으로 마무리 짓는 전지희입니다. 백핸드 탑스핀을 할 때요, 전지희 선수가 그 다리의 탄력 그리고 몸통의 회전력을 이용하면서 임팩트를 쓰기 때문에 공이 아주 이렇게 살아서 들어가는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네. 양하은 선수 입장에서는 먼저 좀 선제를 하고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플레이를 펼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양하은 선수가 이번 대표 선발전에서도 아쉽게 고배를 마셨긴 했습니다만 종별 그리고 대표 선발전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시도대항전까지 점점 더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 컨디션을 오늘도 보여줘야 되는데요. 자, 받아내는 전지희 그러나 마무리 짓는 양하은입니다. 네, 이전에 양하은 선수 포사이드에서 이 플릭 좋았거든요. 이 플릭이 미들로 좀 빠르게 가면서 그 다음 찬스볼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양하은 선수가 전지희 선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저렇게 좀 압박하는 공을 좀 빠르게 보내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생각들을 해야 되는 두 선수. 일단은 전지희 선수가 두 번째 게임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나갔어요. 양하은 양하은 잘했어요. 저렇게 좀 공을 빠르게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위험도가 있어도 적응을 안전하게 하면 역습을 당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양하은 선수의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한 상황. 세 포인트 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포스코 에너지 같은 집안 두 선수가 4강에서 맞붙고 있습니다. 아 네. 이번엔 전지 나갔습니다. 네, 전지 선수 공이 나가긴 했는데요. 그 이전에 양하은 선수가 그 리시브에서 백핸드 플릭을 했는데요. 그 공이 좀 스피드가 있으면서 코스를 잘 공략했거든요. 그러자 그 다음 공도 양하은 선수가 받아내기에 좀 용이한 공이 왔고 결국은 전지 선수의 범실을 유도해낸 것이죠. 네, 전지가 지금 국내 선수들 중에 단식 탑 랭커긴 합니다만 전지도 실수를 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 틈을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축구나 농구 경기를 보면 이렇게 압박이라는 그 해설자들의 그 용어를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요. 네. 탁구도 이제는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플레이를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테이블에 바짝 붙어서 하는 게 요즘 탁구 추세라고 저희가 중계할 때마다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게 또 상대에게 압박이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예, 어깨너머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팬 여러분께서도 함께 느끼실 겁니다. 자, 8대5 양하은 공격. 네. 예, 성공했습니다. 네, 양하은 선수 루프 드라이브였는데요. 지금 공을 강하게 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의치가 않았거든요. 그러자 손목을 이용하면서 공의 뒷면, 아랫면을 강하게 채면서 회전량을 많이 줬어요. 전지희 선수가 디펜스를 했지만 아웃되고 말았죠. 회전량이 많았기 때문에. 네. 자, 8대6입니다. 두 포인트 조금 좁혀놓은 양하은, 쫓기고 있는 전지희입니다. 양하은, 전지희. 아, 양하은. 받아내지 못했고 전지희의 카운터택. 네, 전지희 선수가 네 상대의 공이 양하은 선수의 공이 약하면 바로 붙어가지고 라켓의 면을 두껍게 해서 공을 강하게 치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찬스볼로 연결이 되는데 양하은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희 선수의 방금 공격은 순간적인 스피드가 60.1km, 상당히 또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 전지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지희 선수의 탑법이요. 라켓의 면을 좀 두껍게 하고 손목을 아치를 그리면서 원심력을 많이 그리는 그런 탑법이거든요. 네. 제대로 맞아서 들어가면 순간 스피드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지희 선수도 지금 몸이 좀 많이 가벼워 보입니다. 자, 또 한 번 찬스볼. 전지희 받아내는 양하은이었습니다만 그 다음 공까지는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 좋은 스윙으로 탑스핀을 세 번을 해냈는데요. 전지희 선수가 이렇게 큰 키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 타점이 높자 스윙의 궤적을 자신의 목 밑으로 앞으로 눌러버리는 스윙을 했거든요. 그만큼 공의 자신, 탁구에 자신이 있다는 그런 표현의 스윙이었는데요. 네. 아주 좋은 스윙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 자, 픽셀 캐스트가 자랑하는 예. 저희 또 분석 시스템이 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달라졌어요. 네, 제가 그래픽에 좀 변화를 한번 줘봤습니다. 네. 자, 전지희 선수의 서브 위치, 공격 위치까지 중앙, 좌측, 우측 뭐 이렇게 조금 더 알기 쉽게 저희가 용어도 한번 바꿔봤는데 사실은 이 전지희 선수의 득점하는 장면 상대의 좌측이라고 하면 지금 이 아랫면은 양하은 선수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양하은 선수의 좌측이 백사이드, 백사이드 우측이 포사이드가 네, 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가 양항 선수의 좌측으로 백사이드로 많이 몰았네요. 네, 게임 리뷰. 전지희 선수의 최고 속도가 64.8km, 상당히 빨랐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조금의 그래픽을 좀 다르게 해봤는데 네, 그래픽이 아주 더 시원해지고 네. 더 촘촘해지고 더 예뻐진 것 같습니다. 화려해지고 있고요. 네. 저희 연구진들이 또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개발하는 이 알고리즘 자체가 또 학습을 하는 또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점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 경기를 볼 수 있는 재미, 보는 재미를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계하는 저희에게도 재미가 더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할 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자, 세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게임에 몰려있는 양하은인데요. 야, 기뻐요. 양하은 선수가 지금 이렇게 선제를 해보는데 그 선제가 왜 여간 강하지 않아서는 전지 선수에게 저렇게 역습을 당하기 때문에 양하은 선수로서는 좀 이렇게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또 전지희 선수는 자신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양하은 선수가 이 상대 이 포사이드 깊숙한 곳으로 잘 밀었는데요. 잘했어요. 네. 근데 전지희 선수가 물이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아, 양하은 선수의 그 백핸드 그 리시브, 백핸드 탑스핀이 제법 속도가 있었는데 그걸 쫓아가면서 앞에서 카운터 어택을 했거든요. 네. 라켓의 면만, 각만 딱 잡아가지고 손목을 이용하는 어택이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가 올림픽 이후에 좀 마음고생도 하긴 했습니다만 또 심기일전 또 마음을 다 잡고 나왔고 지난 시도대항전 때보다 훨씬 더 가벼운 몸으로 지금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탁구가 더 간결해졌는데요. 조금 더 파워가 더 생겨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했지. 네. 전지희 선수에게 행운까지 따릅니다. 네, 방금 같은 리시브도요. 그냥 갖다 대지 않고 공의 밑면을 살짝 파면서 탁 찍으면서 하는 리시브였는데 동작 자체가 참 좋았습니다. 행운도 따랐고요. 네. 양하은! 자, 버텨내고 있고 전지희의 공격은 거셉니다만 이번엔 나갔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 스윙 좋았고요. 양하은 선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강하게 빠르게 상대를 압박을 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자 득점이 나왔는데 이런 공이 이런 플레이가 더 자주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게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를 압박했을 때 확률이 더 좋았던 네, 그렇죠. 양하은 선수입니다. 네, 방금도 리시브를 강하게 압박했거든요. 그냥 네. 되지 않고 좀 빠른 박자로 공을 강하게 푸시를 했어요. 밀려 들어가자 전지희 선수의 범실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상대 전적이나 최근의 흐름은 전지희 선수가 양하은 선수보다 적고 또 신유빈 선수보다도 전지희 선수가 지금은 좀 앞선 모습이 있는데 상대하는 선수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 공격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해서는 오히려 전지희 선수의 몸을 풀어주는 격이 될 수 있어요. 네. 좀 위험해도 강하게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이 좀 떴고요. 전지희 선수가 찬스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전에 전지 선수의 그 백핸드에서 전지 선수가 라켓의 각을 세워가지고 공의 측면을 치면서 상대의 미들로 몰면서 공을 찬스를 만들어냈거든요. 좋은 기술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자, 떴는데요. 자, 이번엔 네트 맞고 나가는 전지희. 네, 양하은 선수의 백핸드 루프 드라이브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상대의 범실을 유도해내고 있고 밖에 어렵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공 자체에는 스피드는 없었는데 공의 코스가 깊었고 좀 높게 아치를 그리면서 궤적을 그리면서 갔는데 전지 선수가 밖에 까다로운 공이 들어갔습니다. 네. 두 포인트 차. 이번에도 전지 또 나갔어요. 네, 리시브 플릭 좋았죠. 스피드가 있었어요. 네. 자, 양하은 선수가 세 번째 게임에 한 점 차로 좁힙니다. 양하은 선수는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계산을 섰는데요. 그 계산대로 이제 플레이가 따로 와줘야 되겠죠. 네. 자, 다섯 게임제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더 이상 양하은 선수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양하은, 전지희, 강한 공격. 그러나 힘내 대결에선 전지희가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양하은 선수 저 리시브와 두 번에 이은 포핸드 탑스핀을 하면서 네. 양하은 선수가 득점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지희 선수 어느새 돌아서서 그거를 카운터 어택으로 탑스핀을 해냈는데요. 전지희 선수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양하은 선수도 찬스볼이에요. 그러나 이걸 받아냅니다. 받아내네요. 전지희. 야, 대단하네요. 네. 양하은 선수 뭐 해볼 수 있는 거 지금 다 해보고 있는데 전지희 선수가 지금 워낙 컨디션이 좋아 보이고 네. 공이 잘 들어가는데요. 저런 찬스가 나올 때 라켓의 면을 좀 더 두껍게 해서 강하게 조금 더 칠 필요가 있겠어요. 양하은 선수. 자, 양하은, 그렇죠? 전지희, 자, 찬스볼, 그렇죠. 네. 지금 소리가 좀 달랐거든요. 네. 양하은 선수 좀 공을 저렇게 두껍게 강하게 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양하은 선수가 세 번째 게임은 자 최선을 다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공은 좀 탑스핀이라기보다는 스매시에 가까웠는데요. 탑스핀을 할 때도 양하은 선수가 좀 저런 탑법을 해서 공의 파워와 스피드를 늘려야 합니다. 네, 양하은 선수도 저는 양하은 선수를 종별 결승에서 처음 봤는데 네네. 그때보다 훨씬 더 가벼워졌고 또 그때보다 표정도 좋아졌고 플레이들도 좀 좋아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전지희 선수가 조금 더 잘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거를 네.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어떤 작전을 가져갈 것입니다. 양하은 선수가 머리가 네. 좋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한 포인트 차로 양하은 선수가 좁혀놨고요. 전지희 선수는 실수와 또 상대의 거센 추격에 조금은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타임아웃을 했죠. 전지희 선수가. 네. 타임아웃을 했는데 벤치에 아무도 없네요. 네, 벤치에 네.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양하은 선수 공을 좀 두껍게 치고 그래서 지금 파워와 스피드를 늘리는 작전 좋고요. 실수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 높아지지만 지금 저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일단 또 마지막 게임에 몰려있기 때문에 양하은으로선 또 승부를 또 걸어야 되겠고 여자 단식이 여기는 좀 정상급의 선수들 많이 올라선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반대편은 윤효빈 선수와 지금 김하영 선수가 또 맞붙고 있습니다. 네, 그 경기가 끝났죠. 네, 그 경기가 네, 끝난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네. 끝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번 테이블이 끝났고 네. 김하영 선수가 2대 0으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네. 아마 김하영 선수의 승리가 아닌가 확인을 네.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윤효빈 선수도 최근 상당히 좋아졌는데 김하영 선수가 예,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윤효빈 선수가 좋아지는 만큼 김하영 선수도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예. 양하은 네. 선수가 올라오고 있어요. 동점을 네. 결국은 만듭니다. 포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말씀드린 네. 것처럼 지금 면을 두껍게 해서 탑스핀 같지만 약간 스매시에 가까운 탑스핀을 했거든요. 네. 코스도 미들로 공략하면서 정확한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옆 테이블 얘기를 드린 게 지금 이 테이블, 이 보시고 계시는 경기 선수들 바로 다음 세대 선수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신유빈 선수는 뭐 어리지니까 좀 더 미치라고 보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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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차세대 선수들의 준결승이 끝난 거죠. 네, 여기는 지금 정상급에 있는 선수들의 대결. 그렇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가 다시 앞서갑니다. 네, 백핸드 치키타 플릭이었어요. 공의 아랫면과 측면을 살짝 긁는 치키타 플릭이었는데 손목이 워낙 좋기 때문에 회전량이 많고 스피드가 많으면서 양하은 선수의 범실을 실수를 유도해냈습니다. 네. 한 포인트 차이. 자, 받아내고 있는 양팀 선수들 버텨냈던 양하은입니다. 전지희 선수의 두세 번의 이은 공격 정말 좋았고요. 그거를 양하은 버티는 양하은 선수. 네. 네, 그 빠른 공을 버텨내네요. 아, 정말 마지막에는 거의 본능적으로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셨죠? 네. 이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마치 강한 공격이 왔을 때 중국 무협 영화처럼 네.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넘기면서 포인트를 따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아, 멋진 동작들이 나왔어요. 양 선수에게서. 그렇습니다.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8대 8 세 번째 게임 팽팽하게 이어집니다. 이번엔 전지희 선수가 어떻게 저기로 공을 꽂아놓나요? 네. 양하은 선수의 그 리시브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하은 선수가 선수를 쳤기 때문에 계속 공격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지희 선수가 그걸 돌아섰고요. 돌아서서 그걸 스트레이트로 카운터 택을 했는데 네. 그게 들어가네요. 테이블의 라인 쪽으로 걸친 것 같아요. 네. 네. 날카로웠습니다. 이번에도 벗어납니다. 자, 매치 포인트에 올라간 전지희 선수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양하은 선수가 정말 리시브가 좋았거든요. 네.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전지희 선수가 이번에 공이 빠르게 밀려 들어오자 허리를 뒤로 잠깐 제꼈어요. 예, 공이 밀리니까 또 허리를 잠깐 제쳐서 손목에 힘만 가지고 백핸드를 했는데 그게 들어가네요. 그렇군요. 어려운 기술인데요. 네. 전지희 선수 정말 놀라운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트 맞고 네. 넘어왔는데 이거를 처리해내지 못하는 양하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게임 스코어 3대 0으로 전지희 선수가 양하은 선수를 꺾고 결승전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네, 양하은 선수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오늘 붙었던 전지희 선수의 컨디션이 워낙 좋고 전지희 선수가 올림픽 이후에 지금 경기력이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간결하게,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은 양하은 선수의 올라섬이 전지희 선수의 최고의 컨디션을
넘어서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전지희 선수 우측 공격을 상당히 좀 많이 했고, 자 그리고 전지희 선수의 공격 개수, 서브 개수, 평균 서브 속도, 많은 정보들이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포스사이드 오른쪽으로 많이 공략을 했네요. 네, 득점 위치는 또 좌측 백사이드 쪽에, 이 양하은 선수의 백사이드 쪽에 득점을 또 많이 이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양하은 선수가 또 백핸드가 강한 선수인데 전지희 선수가 또 워낙 강한 공격을 계속 또 했군요. 그렇죠. 양하은 선수가 이렇게 백핸드가 강하지만 전지희 선수가 본인의 공이 자신이 있으면 그걸 압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의 탁구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 선수의 대결이 3-0으로 끝났습니다. 3-0이긴 합니다만 이 게임 안에서 풀어드릴 내용도 상당히 많고 양하은 선수가 점수차를 조금 많이 내주면서 지긴 했습니다만 그 안의 내용들에서도 양하은 선수의 좋은 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하은 선수의 그 공의 구질이 좋았어요. 아까도 설명해드린 것처럼 좋았지만 전지 선수의 그 파워를 넘어설 만한 그 정도의 위력은 좀 아니었거든요. 이제 양하은 선수 분명히 이제 해야 될 숙제를 다시 좀 발견한 것 같습니다. 네. 파워를 높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양하은 선수가 또 다시 한번 재도전, 더 올라가고 싶어서 많은 또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 전 세계적인 여자 탁구의 흐름이요. 회전, 박자, 코스의 싸움이었는데 이제 트렌드가 파워 쪽, 파워와 스피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양하은 선수도 점점 전지희 선수는 이 탁구를 적응을 했고요. 극복을 했고 양하은 선수가 이제 적응하고 극복해 나가야 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게임에 득점이 이루어진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네요. 예. 양하은 선수가 먼저 앞서갖고 리뷰를 네. 할 수 있고 네네. 솔직히 저희도 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보니까 리뷰가 됩니다. 전지희 선수가 조금 쫓아갔고 네네. 하나 도망갔고 또 쫓아가고 두 개 도망갔는데 자 결국은 네 마지막 순간에 이게 이름이 잘못 나왔군요. 아 네네. 네. 네. 반대로 나왔어야 되는데. 네. 내가 하얀색이 내가 실점한 포인트. 네. 파란색이 득점한 네. 포인트가 되죠. 아 네, 그렇게 네.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어찌됐든 일단은 이런 득점의 흐름들을 분위기를 살펴보실 수 있었던 그래픽이었습니다. 조금 네. 아쉬운 점이 있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보시기 편하게 또 재미있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아, 네. 저런 그래픽을 저희 선수들이 이렇게 본다면 아, 내가 이 포인트에서 졌구나. 이 포인트 왜 졌을까? 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분석도 이제 가능해지겠어요. 네. 내가 앞서 나가고 있었을 때 어떻게 졌구나.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고 얼마나 내가 역전을 잘했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우리 팬들을 위해서 또 선수들을 위해서 픽셀 스코프의 픽셀 캐스트로 계속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